여인의 얼굴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북을 닮았네. 멋진 모습의 고사목입니다. 여기는 제천입니다. 오늘은 북바 이산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북바 이산 들머리인 물레방아 휴게소 건너편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물레방아 휴게소입니다. 여기 휴게소 앞에서 보면 바로 앞에 저기 말매산이 보이고요. 저 뒤쪽으로 월악산 영봉도 보입니다. 아, 여기 안내도가 있구나. 저는 오늘 여기 북바이산을 여기 현이치 물레방아 휴게소 옆에서 그대로 북바이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원점 회귀한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앞에 저렇게 물레방아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완전 봄 날씨입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계속되더니 어느새 이렇게 봄이 옵니다. 아이고, 초반에 숨이 가쁘네. 산행을 하다 보면 산행 초반에는 이렇게 숨이 많이 가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숨이 좀 진정이 되는데 처음엔 이렇게 숨이 많이 찹니다. 북바이산 2.6km. 여기 북바이산은 제천시와 충주시에 걸쳐 있는 산이고요.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도 제천 단양에 있는 산과 마찬가지로 명품 소나무와 그 기암 괴석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멋진 산입니다. 북바이산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저렇게 월악산 능선이 보이고요. 여기 월악산 영봉도 보입니다. 저기 월악산의 하봉, 중봉, 영봉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머리를 풀고 누운 여인의 얼굴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인의 이마, 코, 입술 부분이 하봉, 중봉, 영봉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말매산이라고 불리는 용마산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암릉으로 된 산입니다. 북바이산 2.3km. 아, 여기가 북바이 전망대구나. 북바이입니다. 아, 정말 북을 닮았네. 여기 북바이산은 이 동네에 있는 지릅제에서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북바이산으로 불려졌는데, 이곳 주민들은 이 산에 저렇게 북을 닮은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북바이산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아, 시원하고 좋다. 앞쪽에는 아주 거대한 절벽에 엄청난 길이의 계단이 있습니다. 와, 야, 대단하다. 지금 등산로 옆으로 조금 전에 보았던 북바위에 절단된 면이 가까이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바위가
마치 칼로 싹둑 자른 듯이 매끈하게 잘렸습니다. 신기하네. 암릉을 오를 때 이렇게 바위가 발에 착착 감기는 이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끼고 하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 가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북바위산 2.0km. 이 산에는 정말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소나무들도 어린 소나무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가야 할 산 능선입니다. 여기서 능선을 타고 요 봉우리에 올랐다가 다시 능선을 타고 여기 북바위산으로 가야 합니다. 산길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세월에 그냥 허리가, 소나무의 허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꺾인 채로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나무가 바위에 기대서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멋진 모습의 고사목입니다. 널찍하고 평평한 노럭바위 신선대입니다. 산은 언제나 좋습니다. 북바위산 0.9km. 여기는 저 바깥이 절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철 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능선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조금 거세게 부는데, 그래도 바람이 차갑지는 않습니다. 능선길이 참 예쁩니다. 여기다. 북바위산. 북바위산 해발 772m. 북바위산 정상입니다. 북바위산 앞쪽으로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산의 산 그림에가 너무 멋집니다. 숲속에 들리는 새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좋다. 북바위산 정상에서 이제 조금 쉬었고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산길에 보이는 멋진 바위로 된 암릉입니다. 저도 지금 이쪽 능선을 타고 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능선 산길 양옆에는 꽃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계절에 여기 오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바위에 완전히 누운 소나무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제 들머리인 물레방아 휴게소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한 5시간 정도의 산행이었고요. 여기 산에 가면서 낙엽 쌓인 산길도 보고 실제 북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북바위도 보고 소나무, 고사목, 그리고 옆에 능선에 있는 말매산, 멀리 있는 오락산 영봉, 아주 멋진 모습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